이들이 아닌 3백 우측에 설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선수 변화 없이 전남도 동일하게 경남은 4-4-2 포메이션으로 이제 전남도 동일한 멤버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네. 부천과 마찬가지로요.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모습 퍼포먼스 보여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카운트다운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자, 붉은 세리폼의 홈팀 부천이 왼쪽 찍어차시 패스 중앙쪽 좋아요. 들어갑니다. 찬스예요. 찬스입니다. 박사쪽 찬스예요. 오른발 슛 원바운드 볼 골키퍼가 잡습니다. 손정현 중앙쪽 백성도 잘 빠졌어요. 우측면 네. 연결됐습니다. 지체 없이 크로스 잘 나왔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골 선제골이 먼저 터지는 경남 FC입니다. 1대0 다시 한번 정현 선수입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보시면 측면에서 연결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 그렇죠? 지체 없이 크로스가 넘어왔는데 놓쳤어요. 네. 횡한 모습이 네, 떨어지면서 정현 선수의 머리에 완벽히 얹혔습니다. 자 고민문의 크로스 마무리. 확실히 조범 선수가 지금 정현 선수의 움직임을 백성도 네. 지금의 경남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전반 초반에 너무 강하게 압박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자 지금 부천 들어가는데요. 잘 들어갑니다. 자 스립 됐고요. 풍선쪽 박혜성으로 잘 들었습니다. 자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터집니다. 부천 1대1 북한 낙곱바는 강한 크로스 올리면서 이 움직임이죠. 조문규 선수의 움직임. 예. 굉장히 날카로운 움직임에 잘 들어온 볼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요. 야 여기서 볼이 살짝 네. 빠졌는데 박혜성의 수도 좋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조범규 앞에 볼을 배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조범규 선수 완벽한 슈팅으로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네. 올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10월 초 중반 되면 좀 강해지는 것 같은 부천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마크 정면 쪽 오른발 때립니다. 네. 오른쪽 살짝 지나치고 갑니다. 측면 바비오 다리 사이 다시 바비오 네. 중앙쪽 좋아요. 공간이 좀 있어요. 찬스예요. 오른발 슛 찬스 역전합니다. 역전 2대1입니다. 2대1입니다. 대단합니다. 역전의 승부는 부산입니다.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 시도 좋았고요. 네. 확실하게 이제 중간 이미 여기서 확실하게 슈팅할 때까지 압박이 없었던 것이 경남의 좀 실수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날 때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양팀 진영을 바꾸면서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경남이 왼쪽 홈팀 부천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중앙에 최전방 백성동 그리고 왼쪽에 황희수가 위치해 있는 경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부천 밀면서 들어가는데요. 조범규입니다. 오른발 슛! 오! 오! 골대! 자 다시 한번 해도 따갑니다. 네. 오 조범규의 주머니 슈팅. 대단한 슛이 나왔습니다. 아 골대 그렇지 마. 네. 그렇죠. 펄펄 날거든요.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실렸네. 야 약간 들었어. 아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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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히 들어갔네요. 라인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네. 네. 살려냈어요 네. 이걸 또. 바비오. 좋아요. 순간적으로 바꾸면서 바비오 들어옵니다. 자 뒤에서 수비수. 전반에서 저런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저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찬스에도 자 열렸어요. 기어가 골! 들어갑니다. 헤트트릭 보러 가는데요. 가네요. 예, 네. 뭔가 상황이 분명히 지금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 선수가 이제 중간으로 볼을 밀어줬을 때 네. 강승주 선수의 발이 닿기는 했지만 볼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업사이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직 확실하게 판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판독 결과. 업사이드를 선점을 했습니다. 선언되는군요. 네. 슈팅 찬스에서 한번 접고 밀면서 올라갑니다. 네. 파울을 불었습니다. 네. 자, 저 위치에서 프리킥 경남입니다. 공격할 때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정교함이 필요한 네. 프리킥이에요. 자, 장혁진 뛰어오는데요.
크로스바를 네. 살짝 비껴나갑니다. 또 지금 그날의 또 오늘의 또 주연이 되고 있는 건 조은현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약간의 좀 원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살짝 이제 흥분을 조금 했는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빠르게 수상한 가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근을 뒤에서 네. 좀 강하게 밀렸습니다. 추경찬 반칙 얻어냈고요. 강승조 반칙입니다. 경고.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잘 봤어요. 연결되고요. 4대 3에서 슛! 오른발 슛! 골키퍼 세이브! 다시 한번 슛! 다시 왼발 뛰었는데 오른쪽 휘어지면서 나갔습니다. 최봉준 정면 세이브! 오른발로 오른쪽 드리블 이후에 네. 강한 슈팅 세컨드 볼까지 슈팅을 이어갔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가변성에는 좀 가득 차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 좋습니다. 들어가고요. 오른발 슛 왼쪽 최병찬 날카로 씁니다. 그런 드레이블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두 명의 선수를 제껴낸 뒤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 측면 최준 좋아요. 좋습니다. 해야죠. 슛 다시 돌면서 수비에서 받아냅니다. 네. 이동합니다. 좋아요. 전체 패스 좋았고요. 좋습니다. 슛! 골! 경남의 만회 골이 터집니다. 지금 3대 1. 이제는 한 골 차 승부입니다. 야, 그 좁은 공간에서 장익진 선수, 고경민 선수 지금 세 명의 선수들이 거의 한 7명의 고경민 선수의 골이네요. 네. 네. 고경민이 골로 가져가면서 이제 지금 3대 2. 황해 수가 다시 밀어준 뒤에 어떤 치유 다이렉트 슛.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렸고요. 박스 안쪽이나 네게바의 불터치 뒤에서 와! 밀어내고요. 뭔가요? 다행히 뭐예요?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얼굴이 가격이 되면서 최봉진 골키퍼의 반칙으로 맞네요. 네. 네. 자, 동점 골의 기회. 백상도 준비. 찹니다. 들어갑니다. 네. 스코어. 3대3 동점. 힘들었던 경남이 결국에 기어코 끝끝내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네 그렇습니다. 경기 90분에 네. VAR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시간이 5분 주어졌거든요. 네.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직 경기 결과가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번째 골 네. 어느 팀에서 터지건 대박 골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극장이죠. 꺾어주세요. 슛! 이게 골이 터집니다. 경남 스코어 3대3 제약전 제약전이며 야 급속이 들어가 경남 최전도 시즌 첫 번째 골이고요. 여기서 4개바가 잘 잡았습니다. 컨트롤 이후에 잘 올렸고 김현남 선수가 앞에서 제대로 커트해내지 못했거든요. 네. 야, 제역전 골입니다, 최준. 네. 야, 그 최준 선수 골이 들어갈 때 경남의 벤치 쪽에서 모든 선수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네, 맞습니다. 야, 최준의 환상적인 살아있네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손정현 키퍼입니다. 전반 16분 시작으로 지금 90. 부야 체크를 하러 가네요. 네. 네. 슈팅을 네 이제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자 과연 판독 결과. 플레이네요. 네. 네. 근데 경기 남아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야 경기 아침에 회승. 자 부천과 경남의 중요했던 25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역전 그리고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최종 스코어 4대 3으로 경남 FC가 승점 석점을 챙기면서 일단은 승리 3위로. 껑충 뛰어올라갑니다.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준 두 팀이었습니다.